안녕하세요. 별나미와 순나미 채널입니다. 드디어 한국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DB 신제품 기다리던 제품 정보가 떴습니다. 바로 B-192 그레이티스트 라파엘입니다. 현재 가격은 17,500원 정도에 형성될 것 같아요. 이번 베이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DB 어빌리티는 바로 오버드라이브 시스템 그레이티스트 로드. 강력한 슈팅을 하면 오버드라이브 시스템이 발동을 한대요. 그러면 8개 날 어택 모드에서 0개의 날이 되면서 돔 형태로 변하고 디펜스 모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심력이 약해지면 메탈 버스트 락이 디스크의 스토퍼에 닿으면서 버스트 방어력과 지구력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드라이버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는 축 끝을 변형해서 어택, 디펜스, 스태미너 세 가지 모드로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상대 베이를 보고 모드를 변형시키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마스터는 라사드라고 하네요. 멋있습니다. 자, 크레이티스트 라파엘은 밸런스 타입이고 우회전 베이입니다. 우선 레이어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이 모티브라고 해요. 회전이 느려짐에 따라 아머가 접혀서 올라가고 내장된 메탈 파츠가 움직여서 스태미너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날의 어택 모드에서 0개 날인 디펜스 모드로 변경되어 메탈 버스트 락도 발동하는 밸런스 타입의 우회전 레이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다음은 디스크로는 오버입니다. 노우 모드로 조합이 가능한 중량급 원형 모양의 공격, 방어, 지구력을 극대화한 완소 아이템 디스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예전 초제트의 서아진이 사용했던 익스텐드의 강화 버전이네요. 자, 이 드라이버는 상대방의 베이에 따라 축 끝을 어택, 디펜스, 스태미너 세 가지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스프링도 강화되어서 공격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DB 어빌리티는 그레이티스트 로드 작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의 세 가지 모드 모습입니다. 자, 일본에서 굉장히 강한 베이로 소개가 되었던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드디어 한국에도 정식 정발이 되었네요. 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